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미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하게 됐을 때는 너무나 급하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자들, 즉 노약자, 여자, 어린아이들이 전체 진영에서 뒤로 쳐졌고 그로 인해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을 갖추며 조직적으로 진군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처음부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하며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12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말렉에게 당했던 노약자, 여자, 어린이 그리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군하면서 약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맡은 12지파 진영의 지휘관이자 책임자는 나손, 느다델, 엘리압, 엘리술, 술루미엘, 엘리아삽, 엘리사마, 가말리엘, 아비단, 아이에셀, 바기엘, 아이라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인구조사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 안에서 누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인지 누가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지 일일이 다 조사하고 파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예물봉헌의 대표자들이었으며 12지파가 행군할 각 진영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감동적인 그리고 정말 멋진 출발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멋진 이스라엘의 출발은 얼마 가지 않아 정말 사소한 것으로부터 불평이 시작되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8일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 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우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게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 광야,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하세롯 바란 광야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 열두지파의 지휘관들, 호밥, 70명의 장로, 엘닷, 메닷, 여호수아, 미리암,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언나팔 소리와 함께 출애굽 2년 2월 20일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선두인 1대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손의 지파가 출발하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걷어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2대대인 루벤, 시므온, 갓 자손 지파가 출발하고 고핫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뒤를 잇습니다. 다음으로 3대대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손 지파가 출발하고 4대대인 단, 아셀, 납달리 자손 지파가 이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문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의 바란은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 중부 지역의 사막지대로 높이는 대략 600m에서 750m이고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정착해 살던 곳이었습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세 번이나 불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평했던 곳은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그리고 하세롯입니다. 먼저 다베라에서의 사건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3일길 정도 갔을 때에 백성들의 불평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보다 앞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며 쉴 곳을 찾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는 불타다 혹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다베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베라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가는 여정 중에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치기 전에 나온 지명으로 시내산에서 3일길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사건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도
다베라처럼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도 시내산에서 3일길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불평과 불만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까지 실증내며 애굽 노예 생활 때 먹었던 음식을 되뇌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에 지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셔서 모세와 통역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메추라기의 냄새까지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십니다. 결국 고기에 대한 욕심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세 번째, 하세롯에서의 사건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세롯은 둘레 혹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하세롯은 시내산에서 약 70km 떨어진 아카바만의 북동쪽에 있는 성읍으로 이곳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한 것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의 나병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감사와 감격은 있고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